저 혼자 왔는데. 빠! 주문할게요. 메뉴판이 따로 없고 요거. 아 그래요? 삼겹살 2인분이랑 꼬들살 있다. 꼬들살 하나 1인분 해서 3인분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여기 저거 있다던데 그 뭐지? 하이볼. 저 지금 목이 지금 막 갈라지는 게 너무 목이 막혀가지고. 네 하이볼 하나만. 아 진짜 힘들다 오늘. 왔는데. 아니야 주시면 그냥 쓸게요 어떻게든. 서울 와가지고 명이나물 있는지 처음 봐. 아 명이나물.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. 짜. 고기랑 먹어야 돼. 맛있다. 숙취해소제를 먹는다니.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먹어야 돼.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. 지난주에도 숙취해소제를 먹긴 했는데 머리가 다음날 깨졌어. 그 이유가 와인하고 소주를 같이 먹어서 조금 그랬던 것 같아. 그 숙취해소제가 나랑 안 맞는 거일 수도 있고. 레모나 같아요. 레모나 맞나? 비타민C. 되게 뭔가 비타민 먹는 느낌 나서 건강해지는 느낌이야. 아 감사합니다. 우와. 자 짠. 태구님도 짠. 저희 콜키지. 네. 해주세요. 여기가 쿨키즈가 풀이에요. 그래서 또 회원님이 또 생일이라고 또 와인을 또 주셔가지고 마침 여기가 쿨키즈가 풀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짜자잔 챙겨왔지비 내가. 아 좋다. 좀 열어놓자. 나 고기 익을 때까지 좀 열어놓고. 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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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구워주시는 거예요? 우와! 오,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. 술. 뭔가 안절부절. 어? 목에 칼질 왜 내는 거예요? 아 이게 그 칼질을 내주면 식감이 더 좋아가지고. 아 식감이. 아 이건 몰랐네. 칼집을 내서 드시는 게. 아 칼집을 내고 내고. 오 이거 하나 팁이네. 일단 무조건 명이지. 아 미쳤다. 강남에서 이렇게 식당 와
좀 먹는 건 처음인데 아, 나 콜키지가 프리인 것도 상상도 못했네. 두 점. 얘는 좀 센데? 나 이거 먹으면 갈 것 같은데? 10시까지 마셔야 되는데? 아니, 여기가 콜키지가 풀이라고 해서 이제 회원님이 주신 거를 갖고 오긴 했는데 나는 소주가 땡겨. 지금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 소주파. 아, 괜히 죄송하네. 저희 소주 진로 한 병, 아, 두 병 주세요 일단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잔을. 태캠잔. 작은 잔. 우와! 하나, 둘, 셋. 아유. 짠. 명이나물. 고기야. 아니, 다 고기야. 원래 냉면 음식은 엄청 양이 요만큼 나오는데 우와 양이 진짜 많아. 한 번만 자를게요. 한 번. 싹둑. 도대체 Thank you.